루나가 달라졌어요. 한 마을에 살던 소녀 루나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어요. 루나의 마음에 안 들면 발을 동동 구르고 주먹을 쥐며 큰 소리로 소리쳤죠. 이런 성격으로 친구들은 루나를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루나가 화를 내면 무섭게 느껴져서 친구들은 다가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루나는 친구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 루나는 열심히 숨어있는 친구들을 찾으려 했지만 계속해서 찾지 못했어요. 루나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루나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친구들은 놀라서 도망쳐버렸죠. 결국 루나는 혼자 남겨져 울먹였어요. 그때 엄마가 놀이터로 왔어요. 루나를 본 엄마는 루나가 왜 울고 있는지 물어보았죠. 루나야, 무슨 일이야? 루나는 울먹거리며 대답했어요. 친구들이 숨었는데 찾기 힘들었어. 그래서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는데 친구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엄마는 루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요. 루나야, 내가 화를 내면 내 기분도 안 좋아지지?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자주 화를 내면 친구들도 더 이상 너와 놀고 싶어 하지 않게 될 거야. 루나는 엄마의 말을 듣고 슬펐어요. 그럼 화가 날 때 어떻게 해? 루나의 물음에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화가 날 때는 눈을 감고 10까지 천천히 숫자를 세봐.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야. 루나가 동그란 눈으로 물었어요. 그렇게 하면 화가 안 나? 엄마는 루나를 바라보며 설명해 주었어요. 그렇게 하면 화를 조절할 수 있어.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루나가 왜 화가 났는지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화를 안 내면 친구들이 모르잖아. 루나가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면 친구들은 루나가 왜 화났는지 알 수 없어. 루나가 천천히 말해주면 친구들도 루나가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할 거야. 루나는 꾸준히 노력했어요. 화가 났을 때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세는 연습을 했죠.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루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루나는 점점 화를 덜 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친구와 놀던 루나는 친구가 장난감을 혼자 가지고 놀려고 하자 화가 났어요. 예전에 루나는 화를 내었겠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했어요. 루나는 숨을 한번 크게 쉬고 마음을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나는 너가 장난감을 혼자 가지고 놀아서 속상해. 나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는 그랬구나. 다음에는 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자 라고 말했죠. 루나는 기분이 좋았어요. 화를 내지 않고도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루나의 변화는 모두를 더 밝고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친구들도 루나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화를 내지 않고 즐겁게 놀 수 있게 되었답니다.